살아가면서도 가끔씩 이렇게 제가 의도하지는 거친 성을 내고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성을 안 내야지 하는데도 이미 아마 요 가슴은 불안하고 막 이럴 때는 아 내가 성남이 일어났구나 이게 언젠가는 사라지는데 지금 내가 아닌데 왜또 집착을 하고 있었나 먼저 오지도 않는 걸막 이렇게 상상해가 앞질러 가고 있구나 이런 걸잘 거친 거는 좀 많이 알아차리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동안 그게 심하게 이게 뭐딱 붙었을 때는 그게 좀 시간이 좀 가는 것 같더라. 그게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질적인 그런 자주 일어나는 그런 성내면은 그런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집착도 있고. 예, 그런 이제 그런 집착이 뭔가를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게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말이 우리가 사는 세상 되게 복잡한 조건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그게 조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거든. 내가 이번에 이런 일 겪은 것도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바깥 대상의 어떤 오해에 의해서 그런 조건들이 막 만들어져서도 일이 막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통제하기가 되게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해도 상대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 그거는 또 그게 그쪽에서 해소될 때까지는 또 내가 뭐 노력을 함으로써 그 영향은 주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요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미래가 자꾸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불안한 게 그거예요. 그 이만큼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이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건 따라 일어났는데 그냥 레벨에 둬서 이게 또 어느 정도까지 그거 하나 이러면서 아 하루 한 끼만 먹고 살자 오늘 하루만 보고 살자 이렇게 또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또 가을이 왔어요. 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뭐 이제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현재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뭐 이제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이제 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결국은 내가 할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거든요.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도 현재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거를 이제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 미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해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조건이 복잡하게 얽히면 또 뜻대로 안 되고 또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참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뭐 전에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라. 우리가 이 세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거는 무상한 것을 영원하길 바라고 또 괴로움인 것을 행복하길 바라고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걸내 마음대로 하기 바라 이거는 말 그대로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안 되는 거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막 이렇게 해로운 거는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 일이고 근데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내가 영원히 살려고 하거나 뭐 영원한 지금 현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길 바라거나 이런 거는 다 어리석음의 바탕을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것은 아예 이제 좀 포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를 계속 그런 지혜를 쌓다 보면 이제 세상을 우리가 대할 때 그냥 막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막 이래 뭐 집착을 이러지 않는 거죠. 그냥 뭐 어차피 무상하다는 것 자체가 계속 뭔가 상황들이 변해간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내가 아무리 여기 행복하길 원해도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고 지금이 이 괴로움도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언젠가는 끝나고 다시 또 행복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변화를 그냥 인정하고 그걸 이제 아 정말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면은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래를 너무 이제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 무엇을 해야 되나 그거를 생각하고 현재 하는 일에 충실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게 좋아요. 결과를 쫓아가지 말고 그쵸? 그냥 현재만.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야기하는 결과보다는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죠.
현재 내가 이제 해야 될 뭐 일, 그런 거에 좀 더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 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 뭐가 일어나는지 봐라. 네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잘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에는 미래에 일어나는 결과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이제 수행자들의 삶이죠. 뭐 옛날 우리 속담에도 보면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되게 지혜 있는 말이에요. 가끔씩 가다가 이제 지혜가자들은 정말로 저렇게 살아가면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근데 뭐 부사님들 너무 얼굴 밝고 잘 살아가시니까. 아니 근데 정말 선하게 살면요. 그 부처님이 인과라는 거는 확실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면, 좋은 일 말하고 착하게 살면 절대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진 않아요. 그런 걸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끔씩 제 마음도 이게 바로 착하게 사는 거지, 내 견해로 착한지, 그것도 궁금할 때. 아니, 그건 뭐, 집착 안 하고 화 안 내고 살면 거의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 네. 가끔씩. 그럼 뭐, 이게 나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게 있고, 남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내 수행을 해서 내 번뇌를 없애는 그거 자체가 남에게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자애를 베풀고 자애심을 베풀고 연민,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그 자체가 또 그게 남한테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삶에 결코 해가 되지 않거든. 그게 최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하시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내가 이제 또 세속에 살 때는 자기 생계도 이제 생각 바른 생계만, 그게 바른 생계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생계 자체를 무시하라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생계를 하더라도 뭐 바른 길로만 가면은 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